네, 예리한 분석과 예측으로 함께하는 원더풀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주말 경기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6일 토요일에 모두 4경기가 치러집니다. 수원과 제주의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대 전남, 전북대 대전, 그리고 성남대 울산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요일 경기를 만나볼까요? 먼저 광주와 포항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펼치고요. 부산은 인천을 홈으로 불러들여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전문가 예상을 살펴볼까요? 송영재 위원이 수원과 전북, 울산과 포항의 우세를 점친 가운데 이주원 위원은 수원과 전북, 포항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11라운드 최고의 한 매치. 그첫 번째 경기는 수원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원정 승리가 없는 제주가 과연 지친 수원을 상대로 원정 첫 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11라운드 두 번째 한 매치는 쌍물 수비를 보여주는 부산과 인천의 맞대결입니다. 위기의 부산, 상승세의 인천. 이 상반된 두 팀의 최근 분위기지만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겠죠? 네, 원더풀 프리뷰 이번에는 한 매치로 선정된 경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첫 번째 경기는 수원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네, 수원과 제주의 경기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수원의 포메이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골키퍼는 정성용, 그리고 백포라인에 홍철, 양상민, 조성진, 오범석 선수고요. 그리고 그 앞에 권창훈, 백지훈, 염기훈, 이상호, 레오, 최전방에는 정대세 선수의 출장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는 김경민 골키퍼, 그리고 수비라인에 김수범, 양준하, 알렉스, 김상원, 그리고 미드필드라인에 장은규, 윤빛가람, 그 앞에 정용청, 로페즈, 백의종, 강수일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 봤습니다. 네, 수원과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한 라운드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2위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굉장한 혈투가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2위 싸움뿐만 아니라 지금 중상위권에서의 그 승점 싸움이 치열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양팀 모두 승점을 좀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원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일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FA컵에서 베스트 11을 총출동시켰지만 패했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그 단점들, 그리고 지친 체력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서정원 감독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주도 딱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한 가지가 너무 커요. 네. 원정에 대한 원정 성적이거든요. 네. 원정에서 최근 5경기 무승입니다. 2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원정 5경기에서 매경기 실점할 정도로 집 밖에만 나오면 되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원정에서의 승점 관리를 좀 해줘야 제주가 상위권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위치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마저도 패하게 된다면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 제주는 이 원정 징크스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안고 앞으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총력을 다해야 되는 제주의 모습입니다. 네, 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레오와 또 정대세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이 외국인 선수 카이오 선수는 계속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어요. 원인이 근데 뭘까요? 카이오가 부진하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아시아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득점에 성공한 바가 있고, 그리고 간간이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정대세 선수가 이제 워낙 득점뿐만 아니라 연결해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 서정원 감독이 카이오 선수보다는 정대세 선수를 중요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점부터 카이오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네.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는 수원이기 때문에 정대세 선수가 지쳤을 때 카이오 선수가 투입됨으로써 득점을 해준다면은 서정원 감독의 어떤 그 시름을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주원 위원님께서 이번 경기에서 꼽는 키플레이어 선수를 꼽아주세요. 네. 이번 경기에서의 키플레이어는 일단 수원 쪽에서는 정성용 골키퍼입니다. 네. 지난 그
부상에서 복귀했을 때 대전전에서 0대2로 패하면서 안타까운 복귀전을 치렀었는데요. 그 이후에 광주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또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 FA컵 경기에서 3실점을 하고 그리고 또 팀도 승부차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담감을 이겨내야지만 수원의 어떤 그 실점을 잘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선용 골키퍼를 키플레이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는 로페스 선수를 한번 뽑아봤어요. 네. 굉장히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K리그 클래식 외국인 선수 가운데서도 손에 꼽을 만한 활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수일 선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강수일 선수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좀 기복 있는 플레이거든요. 네. 하지만 로페스 선수는 기복이 없어요. 언제나 활발한 모습을 공격 라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쨌든 득점이 필요하잖아요. 네. 득점을 하게 되면 적어도 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니까 굉장히 네. 적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페스 선수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 이어진다면 조성환 감독이 웃으면서 제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그럼 이번에는요, 두 번째 한 매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부산과 인천의 경기를 예상해 보도록 하죠. 네, 부산과 인천 굉장히 재미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먼저 포메이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부산의 포메이션입니다. 부산은 3백을 쓰죠. 3-4-3 포메이션을 가동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경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수비 라인은 노행석, 닐손 주니어, 김종혁이 3백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 왼쪽 수비수인 유지훈도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구현준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성찬, 주세종이 중앙 쪽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그 유진호 선수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기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격 라인은 왼쪽부터 한지호, 최전방에 배천석, 오른쪽에 최강희로 배치가 될 걸로 보이는데 부상이 웨슬리와 박준강 그리고 베르손도 컨디션 난조기 때문에 아마도 공격 라인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박용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수를 교체 출전할 걸로 보입니다. 자, 네. 다음은 인천입니다. 인천은 최근에 기세가 좋죠. 김동훈 감독이 4-1-4-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골문을 지키는 조세혁 골키퍼의 활약이 최근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조세혁 골키퍼가 선발 출전할 걸로 보이고 풋백은 왼쪽부터 박대한, 김진환, 요니치, 권한규가 구성할 걸로 보이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김원식 선수, 그리고 2선은 이천수, 김도혁, 조수철, 김인성, 그 최전방은 케빈이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앞에서 송영주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이번 부산에서 웨슬리 선수의 부상은 상당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부산 입장에서도. 네, 웨슬리 선수가 세 골을 넣으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웨슬리 선수가 부상이다 보니까 득점력이 좀 하락하는 느낌이 들고 여기에 믿었던 최전방 스트라이커 외국인 선수인 베르손도 네.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네. 컨디션 난조라고 하니까 공격 쪽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의 배천석 선수도 지금 최전방 스트라이커라고 하기에는 득점력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 측면 쪽에서의 공격은 여전히 날카로운 면은 있어요. 네. 반면에 3백 같은 경우도 약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비의 중심인 이경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니까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면 되겠죠? 네. 부산 입장에서는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을 갖고 주세종이 세트피스에서 킥으로서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빠른 역습을 활용하면서 최강희와 한지효를 활용한 측면 공격에 의해서 득점포를 노려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공세적으로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수비에만 집중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산의 상황인데요.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아주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전에서도 그 전술을 쓸 것 같죠?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기세를 탔어요. 네.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다가 FA컵 승리부터 지금 계속해서 3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인천이 기세를 탄 모습인데 인천은 선수비 후역습, 특히 미드필드에서의 압박이 매우 좋습니다. 4명의 2선 공격수 밑에 김원식이 있고 그 다음에 포백인데 포백도 네. 중앙 쪽에서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고요. 김원식의 활약이 정말 중원의 살림꾼이에요. 그 정도로 이타적인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조수혁, 김도혁, 그리고 김동석까지도 중앙 쪽에서의 이 압박, 그리고 헌신적 플레이가 매우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득점력이거든요. 네. 케빈이 여전히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인성이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희성뿐만 아니라 케빈, 이천수가 득점포를 좀 가동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김도혁과 조수철도 이산해서 과감한 슈팅을 계속 시도해줘야 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난 제주전입니다. 지난 제주전에서 김동석 선수가 교체 출전해서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기 때문에 골을 기록했고 네. 그 골을 기록하면서 결국 1-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인천은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인천은 최근 이렇게 좋아진 경기력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 눈길을 끌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김도훈 감독의 패션입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 멋져요. 네, 저도 인천 경기장 직접 가서 김동훈 감독의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리고 패셔니스타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박경훈 감독에 이어서 이 캐리어 클래식 감독으로서 가장 멋있는 소위에게서 옷발이라고 하죠. 아, 맞아요. 네, 워낙에 건장한 체격에 네. 군살이 없어 보입니다. 네, 몸이 그러다 좋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트를 입어도 멋있고 네, 카디건을 입어도 멋있고 야상을 입어도 멋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가끔씩 방송할 때 몸만 저한테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패션 감각을 저한테 좀 빌려주시거나 네, 네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네. 뭐, 김도훈 감독 뭐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리 몸이 좋아도 패션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네, 얼굴이 잘생기기 때문에 모든 옷을 소화하지 않을까, 잘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김도훈 감독의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네. 네가 할 얘기가 아니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얘기가 네. 이주원 해설위원이 하다니요. 그리고 네. 저는 그 해설자 중에 네. 걔도 좀 이렇게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약간 미남이기 때문에요. 네. 네.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남의 길이를, 그러니까 미남의 이 척도를 턱의 길이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미남 해설위원으로서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훈 감독이 몸은 저한테 얼굴은 이주원 해설이에요. 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김동훈 감독이 패셔니스타로 주목을 받는 건 단순히 패션 때문이 아니라 또 좋은 경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겠죠. 네. 어쨌든 연패와 연승의 기로에 놓인 부산과 인천. 그럼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는 누구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부산은 득점력 부족 때문에 한지호 선수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 네. 사실 한지호 선수보다는 배천석이라든가 박용지라든가 이런 선수를 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한지호 선수가 더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한지호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한지호 선수가 올 시즌 리그 9경기에서 한 골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에 임상엽이 11골, 파그너가 10골 아니었습니까? 네. 이 두 선수가 떠나고 나서 이 측면 쪽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한지호 역할이 매우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한지호 선수가 서서히 출전 기회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지호 선수가 측면에서 활기찬 공격을 보여줘야지만 부산은 특유의 측면 공격을 앞세워서 득점포까지 가동하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인천은 역시 케빈이에요. 네. 네. 소희에게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케빈만큼 해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는데 케빈이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빈이 올 시즌 리그 9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케빈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굉장히 많이 뛰고요. 그리고 1차적인 압박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할 수 있는 위치에 케빈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케빈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맞아요. 케빈은 득점할 수 있는 위치로 움직이면서 득점포를 가동해줘야 되거든요. 네. 케빈이 득점포를 가동해야지만 인천은 파괴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타적인 플레이는 미드필더들에게 양보를 하고 득점할 수 있는 위치에서 머리로나 발로써 해결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활약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